북한에서 깜짝 놀랄 만한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권력의 핵심을 겨냥한 노래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같이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래가 뭐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일반적인 노래 같은데 저 노래가 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노래인데요. 저 노래는 북한에서는 휘파람, 심장에 남는 그대 이런 노래와 함께 한 3대 정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 노래를 개사한 문제의 노래가 지금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가사를 그런데, 바꿨다는 거죠? 네. 개사를 했는데 그 개사의 주인공이 바로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라고 합니다. 아, 이설주를 조롱한 그런 네. 가사로 바뀌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하태경 차장이 좀 봐주시죠. 아까 여성은 꽃이라는 애를 여성은 설주로 바꾸면 됩니다. 네, 설주는 꽃이라는 애. 이게 노래 제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설주는 꽃이라는 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애. 자기 몸 명품들로 휘감는 꽃이라는 애. 자, 이설주의 모양새.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백. 그 다음에 옷차림 이런 것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명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완판녀라, 북한판 완판녀라고 돼 있는데요. 이설주가 들고 다니는 건 모두 다 유행이 되고 하고 있을 정도인데 상당히 명품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주여 그대는 아는가? 인민들 어려움을, 그대의 명품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주는 꽃이라네, 자본주의의 꽃이라네. 자, 이 정도 되면 거의 국가 존엄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보이는 저 가방도 네. 유명한 명품이죠. 디올, 네, 저게 뭐죠? 디올, 아, 예, CD라고 하죠.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네요. 네. 네. 자, 근데 저게요. 과거 북한 같으면요. 그렇게 급속하게 확산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요즘 북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문자, 심지어는 카카오톡까지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속도로 북한에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북한에는 280만 대나 되는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북한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사는 누가 지금 쓴 겁니까? 글씨체가 보면 네, 흔히 보는 글씨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제보받은 북한 사람이 쓴 그런 글씨체고요. 아, 북한 사람이 직접 쓴 건가요? 네, 직접 누가 썼는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북한의 청년들이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준 익명의 제보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설주까지 지금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김정은은 그동안 많이 풍자의 대상이 네. 되었잖아요. 김정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풍자의 대상이 됐고요. 이상한 몸놀림, 이상한 몸짓. 그다음에 심지어는 서방 세계에서도 김정일, 김정은을 조롱하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졌고요.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김정은 스타일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북한 소식 한 가지 더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 집회에서 김일성의 어떤 모습, 네. 얼굴이 사라졌다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된 겁니까? 5천 원짜리 신권이 공개됐는데요. 아직은 뭐 국내에 그 신권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있던 신권과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북한 돈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고 지도자 얼굴이 들어가는 게 상식일 텐데요. 최근 나온 신권에서는 최고 지도자 모습이 빠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은, 네. 북한의 돈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과거 모습, 5천원권에서는요, 김정일의 과거, 옛날 모습. 자,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왼쪽은, 김정일의, 옛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김정일이 죽기 전에. 김일성이죠. 김일성이죠. 죄송합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의 모습으로 보여졌는데요. 그 밑에 보면 초가집 보이실 겁니다. 저게 이제 만경대에 있는 그 김정은의 생가. 자,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김일성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로 돼 있는데 이제 그 만경대 생가가 안면으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신권을 장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바로 신권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네. 사실은 이 부분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배치가 될 거다 이런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네. 그런 사진이죠. 위에 있는 모습은 묘향산에 있는 국제 친선전람관이라는 곳인데요. 예.
저 5천원, 북한 돈 5천원이면 지금 우리 남한 돈 가치에 얼마 정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제가. 자, 북한 돈. 굉장히 자주 북한 돈의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5천원을 가지면 뭘 살 수 있는지를 제가 답변 드릴 수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5천원이라면 북한 돈으로 치면 1달러. 수준에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치면 1달러겠죠. 1달러를 조금 넘나 많아, 그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흉흉한 인심, 그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북한에서는 계속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